아닌데 진짜. 하지만 인생이 하나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위해
천천아 씨 데뷔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환영의 박수와 감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 최재호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나다 선도 은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결철 선생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은사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오늘 이 자리의 현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번일고등학교는 1958년 9월에 번일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이래 지난 2월 222명의 졸업생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3,247명을 배출한 부산 최고의 명문사학입니다. 1987년 2월 12개 반 800명이 졸업한 우리 23기 동기에는 10년 전인 2007년 1월 13일 해운대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박정빈, 이창훈, 정기원 세 명의 회장을 거쳐 현재 김동준 회장이 동기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팜플렛의 조직대에서도 볼 수 있듯이 7명의 회장과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동기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동기회를 맡은 제4대 김동준 회장은 매년 5월과 12월 정기 모임과 연 3회 이상의 수시 번개 모임을 통해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4회 이상에 걸친 추진위원회 모임을 통해 오늘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시간과 노력을 보태준 추진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동준 회장, 선홍조 총무, 권영호 초대 총무, 그리고 송기수 친구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간의 흠결을 풀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경과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 전화식을 받겠습니다. 최재호 원장선생님과 재학생 대표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면 실시기 학교도 현재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한 명씩 추천받아 3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동준 회장은 최재호 원장선생님께 장학수술을 전달해 주십시오. 한기현 대표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학금서 3학년 2반 신용빈 위 학생은 평소 구명이 단정하고 생활 태도가 우수하여 자의 몸이 되므로 그리고 23기 동기회 30주년 기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장학금과 이 증서를 수여함. 2017년 3월 25일 분해 고등학교 23기 동기회 회장 김동준. 2학년 2반 한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1학년 1반 곽윤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은혜중학교 총동창회 발전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김경환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는 기금은 500만 원입니다.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웠던 23기 동기 여러분, 반갑다 친구야! 문예고등학교 23기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주년 기념행사 이후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동기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각자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중추의 역할을 충실히 하느라 화합의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뵙지 못했던 은사님께 안부도 묻고 친구끼리 횃불을 푸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3기 동기에는 10년 전 부산의 명문사학 문예고등학교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친구들이 우정과 의리로 뭉쳐 조직했습니다. 특히 박정빈, 이창훈, 정지원, 권영호 4명의 전임 회장과 상무가 보여준 헌신과 봉사가 우리 동계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23기 동기 여러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앞서 오명한 4명의 부모님과 부모님에게 응모패를 수여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국구사양으로 행사 진행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그 공을 기리는 뜻에서 힘찬 박수와 함성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23기 동기에는 앞으로도 매년 5월과 11월 정기 모임 및 수시 모임을 통해 동기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경조사도 꾸준히 책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한 축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동교 후배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왕가의 감독의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감동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화양연화는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뜻한다고 합니다. 정오의 햇살이 가장 뜨겁듯이 인생이 반환되는 지금이 우리의 화양연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나와 내 주위를 뒤돌아봄으로써 수만 번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가정도 지키고 은사님도 친구도 위하는 조금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늘 기념행사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기획하고 빈틈없이 준비한 아랭배 주지위원장과 모든 추진위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영배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우리 동계 회장으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안영배 자기회장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사님, 건강 백세, 행복 만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오늘만 철부지 학창시절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야!
주사가 있겠습니다.
은사님들, 후배들, 그리고 동문들과 함께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미호대를 포함한 군의열고 23기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하시는 일들이 거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철 훈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돼요. 축사
입장해주신 대표님 같습니다. 감사받았습니다. 네. 이제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23기 동해와 은혜고등학교 총공청회와 함께 10년을 뛰어넘어 50년을 향해 변함없이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길 기원하며 아울러 은사님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은 케이크 절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님은 절단을 하래 손을 잡으시고 구령에 맞춰 제 구령 없어도 못 자릅니다. 구령에 맞춰 절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닌가? 긴데 지금 술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예 네, 먼저 아니 건배대 이분데요 술이 들어왔으니까 번개로 하시라고 네,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어릴 때 소중했던 그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을 다시 보게 돼서 반갑고 또 거의 저희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은사님들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사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친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건배지에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음식을 드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8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기 3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구 순서에 제가 뭐 축사를 해놓고 별로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위원장님, 그 다음에 동기회장, 그 다음에 집행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금을 모아서 공창의 발전 기금을 기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 동창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동창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서울로 이사간 지 8년 됐습니다. 길게는 친구들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정도를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8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매주 부산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이사간 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동기들은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자주 본 친구들보다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일단 건배사는 간단합니다. 제가 우리가 하면 남이가 해주십시오. 우리가 남이가 루켈리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대버니엘 23기 정부 선홍조 인사드립니다. 원교수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부산에 사시는 친구도 있고 또 뭐냐 은사님들은 먼저 빠지셨지만은 제가 꼭 이 자리에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주년 하고 그때 정말 노력했던 초대 추진위원들 그리고 초대 회장 박정민과 그 다음에 정말 일당 100으로 해준 초대 총무 권영호 권영호씨 우리 권영호하고 박정민 초대 회장과 총무에게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원래 제가 이 마이크 잡으면 안되는데 왜 잡았냐면 제가 8년 동안 하면서 친구들에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정말 공식적으로 인사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마이크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총무 선홍조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안내 말씀만 드릴게요. 호텔 숙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시간 이후로 술 취해가 물 찾아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3부 행사는 반별로 진행할 겁니다. 반별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호텔은 우리 동기 밴드에다가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방은 10개입니다. 서바이벌입니다. 오래 묵고 들어오면 방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혹시 촬영을 갖고 오신 분은 제나 총무한테나 주차권을 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술을 먹다 보면 하루를 자게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반드시 제한테 차량 끝자리 넘버 내 자리 그걸 문자로 열어주면 제가 호텔 측에 이야기해서 등록해 놓으면 뭐 새벽에 와서 나가도 되고 내일 와서 나가도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곳에 온 우리 재경 친구와 재울 친구, 재경의 친구, 부산 친구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 3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다음 40주년 환갑잔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고 세상에서 눈빛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자식,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친구 눈빛으로 말을 해도 통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등을 보고
박수하고 알아주세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매진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의 출연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다 하시고 우리 자유로우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건배는 일어나서 하는지 안 맞겠습니까? 네,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건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신 추진위원들과 우리 동기 각 개인 전부 다 고생했고 이 자리에 빛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분열 분열 이스터에 하면 죽자 됐죠? 아무나 해서 분열 분열 이스터에 하면 죽자입니다. 분열 분열 이스터에 죽자. 기념 행사에 10년을 거두는 공연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은혜고등학교 우리 공연 행사는 도마타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은혜가수 JJJ의 최정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2회에 이어서 그 다음 20회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23회 오늘도 제가 맡게 됐습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곡보다운 부니엘 30주년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 무대는 아주 활기찬 무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본 우리 9반의 윤종기 우리 친구님의 우리 아드님인데요. 우리 기장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댄스팀이 결성돼 있어요. 고등학교 1등을 했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루미너스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자, 다음 시간에 박수!
자, 우리 이제 다 반별로 노래 한 곡씩 하는 순서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건배제 한번 다 같이 일어서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회장님 건배제 아까 하셨나요? 오늘 안 하셨죠? 자, 우리 저 회장님 한번 모실게요. 우리 김동준 회장님 어디 계세요? 김동준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우리 신인균 우리 친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잔을 들고 나오세요. 잔을 들고. 학생들 아직 몇 명에서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자,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가 하면 여러분이 남이가 합니다. 시작. 우리가 얼씨구 하면 절씨구, 얼씨구 좋다 하면 좋다, 정말 분위에 모두 모두 화이팅 합니다. 분위에 23회 화이팅. 시작. 분위에 23회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가부터 갑니다. 출발! 우리가! 얼씨구! 존나! 제가 먼저 할까요? 그동안 준비하실래요? 보석 같은 친구 아이가? 휴식 같은 친구가 있나? 휴식 같은 친구가? 김민우 노래 휴식 같은 친구? 그러면 휴식 같은 친구 있네요. 휴식 같은 친구. 예, 휴식 같은 친구. 자, 김민우 노래 회장님 노래 가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자, 다음은 3번 준비하세요, 3번. 언제나
좀 조용한 사람이구나 했더니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지 몰랐네. 아, 몸도 잘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1번 출발! 1번! 자, 1번 앞으로 출발! 1번! 1번 출발! 1번 출발! 빨리 안 나오면 기권도 받겠습니다. 자, 1번 출발! 1번 좀 많다. 1번.
Thank you.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초대가서 한 분 모시고, 자, 다음에 6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반 준비됐나? 환장 한다, 진짜. 동작 봐라, 동작.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첫 초대해주신 우리 분일 고등학교 13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오늘 좋은 행복, 많은 추억 남기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진짜 멋지기로 가겠습니다. 2부입니다. 진짜 멋지기. 불러왔습니다. 아, 뭐 할 수 있고 누구네요? 할 수 있고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유, 눈이 와 이랬구나. 눈이 와 이랬구나. 자, 10만 35,000원. 최고!
세상에 언제든 커가 신동고 She's the kind of life I love.
우리 이사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쏠리라고? 10년 뒤에 또 만납시다. 그동안에